반갑습니다.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8월 21일 월요일 방송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서 좀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낮에 파주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낮에 파주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어디서 주진우 목소리가 나요. 주진우 목소리가. 그렇고 뭐지? 어디서 이게 주진우 목소리가 나지? 그러면서 이렇게 딱 봤더니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저희 와이프는 아침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저는 요즘 팟캐스트 잘안 듣거든요. 예, 저는 오늘 팟캐스트 잘안 듣는데 요즘 꼭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챙겨서 듣고 있더라고. 근데 오늘 저기 주진우 기자가 나왔었나 봐. 아침 그래갖고 그 식탁 위에 그 뉴스공장을 틀어놓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오늘 거야? 그랬더니 오늘 거라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더라. 사람이 옛날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제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명박근혜 그러니까 외국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때 한국에 왔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러는데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물어보곤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좀 나는 아니까 좀 얘기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2012년 그 대선이 끝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때 제 아내랑 저랑 그 당시에 해화동 벙커에서 개표 상황을 봤거든요. 잠시만요. 이제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 당시에 저랑 개표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때 많이 상심하더라고요. 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할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예, 참 상심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 더 상심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옛날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은 아니래도 꼭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모습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참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켰거든요. 제가 지킨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줬죠. 그래갖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100일을 지내면서 우리 와이프의 변한 걸 봤더니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꼭꼭 챙겨 듣고 막 우표 사러 간다고 막줄서 있고 막 그래요. 한마디로 문빠가 됐어요. 예, 네, 그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 물론 제가 뉴스타파랑 국민TV랑 이런 데 후원을 하라 그래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뉴스타파 뭐 이런 데다가 벌써 4, 5년, 3, 4년째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후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크게는 못해도 뭐 민족문제연구소, 국민TV, 그다음에 뉴스타파 뭐 이런 세 군데 정도를 저희도 후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물론 저도 후원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그래갖고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갔었는데 정말 그 뉴스 공장을 듣는 걸 보면서 야, 세월이 참 많이 바뀌고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현상 같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 일개 어떤 무슨 지지 모임 단체 같이 치부하던 문파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전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첫 번째,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국민 보고에 반발하는 이유, 그리고 달걀 그리고 이순진 합참의장의 전역, 민주당 정발이 논란 핵심 쟁점은 그다음에 여러 좀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꿈틀대는 정계 개편 그리고 김이수, 이유정, 김명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준비한 것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되겠습니다. 예, 이거 그 구독하신 2개월 구독하시면 이렇게 들어올 때다 표시가 되네요.
예, 우리 구구님 어서 오시고요. 예, 우리 단열 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그 면도하는 남자님,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예, 뭐 열혈팬 입장할 때 하는 것 같이 그 2개월 구독하시는 분들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갖고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 탑시크리티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 오늘 간단하게 단신하고요. 바로 1번으로 이어져서 단신 1번 연속 이어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와주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단신. 예, 원조 친박 조원진. 예, 홍준표 씨는 정치 잡놈이라 그러면서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예, 조원진, 어유 우리 블랙모아님 구독 고맙습니다. 블랙모아님 원래 구독자 아니었어요? 예, 원조 친박 조원진 씨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여러분들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까 기자들 말에 의하면, 홍준표 씨는 정치 잡놈이라 그러길래 기자들이 반문을 했대요. 지금 혹시 조원진 의원님, 잡놈이라고 말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니까, 뭐, 홍준표는 뭐, 받아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조원진이가 새누리당,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해갖고, 새누리당으로 옮겨갔다가, 또 새누리당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대한애국당이라는 당을 지금 여러분들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쵸? 백풀에서 그랬죠. 지금 대한애국당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조원진이가 이런 발언을 하는 정치적 의도를 여러분들 좀 보면요. 조원진이가 이제 다시 친박을 치려고 하는 홍준표의 어떤 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친박의 다시 집결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원진과 홍준표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게 뭐냐면,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박근혜를 지금 출당 조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친박을 친다는 내용인데, 그건 이따가 정계 개편 있죠? 3번 지방선거 앞두고 꿈틀대는 정계 개편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리고 홍준표의 야당, 예, 이런 어떤 정치적 노림수에 대해서 오늘 좀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로 진보 성향의 김명수 판사를 임명을 했죠. 지금 춘천지방법원의 어떤 김명수 판사인데,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가 이제 뭐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김명수 재판관이 어떤 신의 한 수인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를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결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 한국당 혁신위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황교안이 서울시장 출마한다 그러면 반길 일이다. 박근혜 출당 논의 공감대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마땅한 후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떤 황교안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런 그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예, 엊그저께 얘기했던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 달내 지지율이 안 오르면 지방선거 해보나 마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두 달내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오를 만한 어떤 정치적으로 사안이나 어떤 굉장한 뭐 호재가 없어요. 근데 안철수가 한두 달내 지지율이 안 오르면 지방선거 해보나 마나다 이 어떤 발언에 깔려있는 의미는, 내가 꼭 당권을 잡아서 한두 달내 지지율을 올리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따가 그 3번에서 얘기할 거고, 오늘 여러분들 사실 TV 토론에서 난타전이 있었어요. 국민의당 여러분들 사실 관심도 없죠. 관심도 없는데 오늘 국민의당 TV 토론에서 사실 엄청난 난타전이 오고 갔는데, 안철수가 이런 말을 해요. DJ도 무능하냐라고 하니까 정동영 DJ와 동일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엄청난 난타전이 있었는데, 그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에게 탈호남을 주장하는 것은 자멸행위다 라고 안철수를 공격했고, 안철수는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예, 당대표 출마를 비판을 하고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무능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도 대선 떨어지고 나서 다시 어떤 그 당권을 좀 텀이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가 시기적절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천정배와 나는 닮은 꼴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동영 천정배 우리 유원 사랑이 오랜만이에요. 정동영 천정배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어요. 각자 자기 세력들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켜갖고 안철수가 사실 가장 지금 세긴 세요.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가 가장 센데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못 얻게 하는 게 사실상 정동영, 천정배의 노림수인데 결국은 결선까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일화되는 모습으로 어떤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만 저지한다 그러면 결선 투표에서는 굉장히 호남의 민심이 예전같이 안철수에게 어떤 그 민심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호남계 의원들도 해볼 만한 선거다라고 생각해서 잘못하면 안철수가 장권을 놓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만약에 본인이 나간다 그러면 당대표를 사퇴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정동영 후보가 오늘 TV 토론에서 안 후보가 만일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직을 갖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거냐라고 묻자 당대표를 놓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목포 천재 천정배가 어떤 던진 그물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야당이 문 대통령 국민보고에 반발하는 이유, 그리고 달걀, 그리고 이순진 합참의장의 전역. 네, 여러분들 그러면 어제 국민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보고 어떻게 보면 뭐큰 우리가 뭐 자주 보던 거라서 큰 내용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뭐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뭐 우리가 뭐 잘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도 어제 뭐 저는 일단 어떤 형식이나 뭔가 절차 그런 걸다 떠나서 너무 짧았어요. 너무 짧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국민보고 대회를 사실 여러분들 어제 국민보고 대회가 갑자기 짜낸 그 어떤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광화문에 설치됐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 그 뭐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어떤 그 지금 어제 그거를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 한 건데 그 국정운영의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한 건데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야당이 왜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 여러분들 왜 야당이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라고 우리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문재인 대국민보고 혹평 그들만의 잔치였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민들에게 주말에 어떤 TV의 채널권까지 박탈했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저는 야당 바른정당의 공중파 3사에서 나오는 어떤 TV의 채널의 박탈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 많은 국민들 공중파 안본지 오래됐고, 요즘 다 케이블 TV야. 요즘은 케이블 TV 본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러면, 저는 좀 반대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 야당이 반발하면 잘한 거다. 특히, 우리 위니님 어서 오시고, 야당이 반발하면 여러분들 잘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정치 쇼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뭐 내일이 뭐 일제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어떤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고 정치적인 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근데 그 바른 아 자유한국당의 논평 중에 여러분들 가장 어이없는 논평이 뭐냐? 예,
저기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터루택 씨께서, 아니 정우택 씨께서 도덕적 타락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 행정관이 기획했다라고 하면서, 야 적어도 터루택 아니 정우택이는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아니 인간적으로 딴 사람이 다뭐 탁현민을 어? 그 도덕적으로 까더라도 적어도 정우택은 도덕적으로 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인간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 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는 분들은요, 정우택이 거의 청주의 대통령이에요. 진짜야, 진짜 청주의 대통령이야. 웬만하면 청주에서 그런 큰 정우택의 어떤 그 룸사롱 사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무마시키는 거 봐봐. 청주 가면 거의 대통령급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도 무마시키는 거 봐봐. 그러면 적어도 나는 이 터루택, 아니, 정우택 원내대표가 도덕적 타락자 그러면서 탁현민을 비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하고 싶고, 탁현민을 때리면서 도덕적 타락자라고 했는데,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누가 누굴 타락했다고 얘기하냐? 정신 좀 차려라.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에겐 왜 탁현민 같은 기획자가 없냐라고 사실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욱더 솔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 저는 솔직히 대국민 보고대회 저는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참신하고 신선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금 503 어떤 그 수위를 잇고 있는 503그 수감 번호를 달고 있는 박근혜 씨는 그 청와대에서 숨어갖고 각종 주사를 쳐 맞을 때 국민들은 박근혜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죠.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불통정권이라고 늘 우리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신한 모습도 있었고 야당이 비판하는 이유 중엔 여러분들 가장 무엇이냐면 저는 어제 야당이 일제히 그 국민보고를 보고 일제히 비난하는 걸 보면서 야 얘네가 정말 급한가 보다. 얘네가 급한가 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정말 급한가 보다라고 얘기한 게 여러분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게왜 획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보고 이런 것들을 획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건 사실 어제 여러분들 TV에 나온 모습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한 번도 직접 민주주의,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생각하지 못, 어제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장관 모셔놓고 국민들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에 한 발짝 다가서는 거예요. 그렇잖아.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 발짝 더 들어간다는 가장 의미 있는 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야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야? 어제 내용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그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과거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단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좌불안석되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 바른정당이나 자유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여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기다렸던 게 무엇이냐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어. 딴건 없어. 얘네들이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지지율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인간들이 계속 국민과 소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이 직접 나와갖고 질문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과거 정권에서 언제 봤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국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 한마디로 국민 참여형 정치에 아마 우리가 볼 때, 야,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은 적어도 국민들의 저런 작은 목소리들을 들으려고 하는 과거 자기네들이 해보지 못했던 정치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두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내용은 썩 우리가 어떤 뭐 디테일하게, 뭐, 우리 국민들 어떤 뭐 디테일하게 뭐 논쟁이 될 만한 사연들, 내용들이나 정치적인 이슈의 문제를 뭐 다루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에요. 좀 어떻게 좀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는 뭐 사드 문제나 어떤 사드 사실 문제가 뭐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보 측에서도 찬성하는 측도 사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각종 현안들이 꽤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다음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좀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나 대박인 거는 무엇이냐. 일제히 야삼당이 지랄하는 걸 보면, 이거는,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어제 그뒷 얘기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어제 뭐 인디밴드가 나와갖고 노래를 하고 여러 가지 노래들이 나왔는데, 처음에 20곡을 선정을 했대요. 20곡을 선정을 해서 참모들과 대통령이랑 상의해서 4곡을 여러분들, 탁현민 행정관이 20곡을 선정해서 참모들과 대통령과 상의를 해갖고 4곡을 여러분들 올린 거래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적폐 야삼당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왜 탁현민 같은 존재가 없냐고, 뭐 한탄을 했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탁현민을 가장 까는 이유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많은 국민과의 소통과 어떤 이런 기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내심 부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달걀 문제를 좀 얘기할게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충제 계란 파동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서 머리 고개 숙여갖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국민들에게는 사과하지만 사실 각 부처 간에 어떤 이견이 벌어진 또 식약청과 어떤 농림수산부의 어떤 각자 발표 이런 것들이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시킨 거에 대한 질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이번 계란 파동으로 인해 소비자뿐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어 살충제 계란 파동 초기부터 반복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잘못된 수치와 통계 발표, 그리고 농림부와 식약처 간의 업무 혼선 등을 지적한 뒤 이번 파동에 대해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투명하게 발표를 해라라는 원칙주의자시잖아요. 근데 어떤 이런 것들 통계나 이런 발표에 혼선을 겪으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을 야기시켰다라고 하면서 사실 어떤 부처 간의 어떤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여러분들 하나는 본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박근혜라고 했으면 지난 정권에서 이미 계란 파동을 알고도 덮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뭐이 지랄 떨었을 거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지난 정부에서 여러분들 일어났던 덮었던 흔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습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타도 지난 정권에서 아무리 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도 대통령이 이번에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은 좋았다라는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동물 복지를 언급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달걀 파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동물 복지라는 거에서 얘기를 했다는 건 뭐죠? 이번 달걀 파동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동물 복지를 언급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같이 달걀 파동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산란계에다가 살충제를 처방을 했다는 건 뭐야? 동물 학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한마디로 동물 학대에 의해서 벌어진 저는 인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동물 학대에 의해서 벌어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물 복지를 언급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A4지만한 크기의 닭한 마리가 앉아 있고 꿈틀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닭이라는 게 원래 여러분들 막 뛰어다니다가 어디 땅에다가도 비비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가지 뭐 진드기나 벌레들을 원래 퇴출시키고 뭐 물에도 들어갔다 오고 그러면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A4지만한 철장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여러분들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런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동물 학대에서 벌어진 참사다라고 얘기해서 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어떤 그 말이 여러분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방목하기에는 좀 그렇게 어떤 환경은 또 방목이 좀 쉽지는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고 사실상 이미 이 달걀 살충제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보고가 됐던 문제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제보가 됐던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어떤 부처의 어떤 질책을 하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봤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봤죠? 역대 최고의 뭐 84%, 85%. 그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지지율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달걀 파동을 조중동 그리고 야권에서 졸라게 깠어. 잘 생각해봐. 달걀 파동 갖고 엄청나게 조중동이랑 지금, 조동앤 뭐 이런 애들이 야권이 엄청나게 깠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국민들은 달걀 파동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달걀 살충제 달걀 문제를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지. 그치? 우리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큰 의미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안보팔이를 했던 새끼들이 그렇게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고 지랄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저런 안보팔이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하나와 두 번째, 저런 달걀 파동을 마치 살충제 달걀 파동을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하면서 일제히 공격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달걀 파동의 어떤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신기한 게 있어요. 희한하게 문재인 정부는 조중동이 씹으면 씹어댈수록 지지율이 올라가요. 희한하게 씹으면 씹어댈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정권은 또 처음 봐요. 예. 신기한 정권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것도 여러분들 농피아가 있는 거예요. 농피아. 이 농피아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농업에 관한 적폐 세력들이 여러분들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농업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달걀 살충제 달걀 문제는 대한민국의 곳곳에 개입되지 않았던 이 관피아들이 농업 부분에서도 그들이 자기네끼리 다 헤쳐먹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농산물 품질 관리원, 즉 농림축산부나 이런 데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했던 공무원들이 얘네들이 퇴임하고 가는 직장들이 다 어디다? 친환경 인증단체에 대부분 재취업을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무슨 달걀 하면서 무슨 친환경, 별게 수십 가지가 있는 거야. 수십 가지가. 이런 각종 친환경 증표를 내주는 단체에
과거에 여러분들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들이나 이런 농림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재취업을 기회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무슨 조건으로 그 인증을 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전관예우. 이 대한민국의 가장 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이 전관예우잖아. 이 농림축산부도 결국은 관피아들이 전직 공무원들이 결국 퇴임해서 품질 그 예, 의원님 제가 이따가 전화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전직 공무원들이 결국은 그 여러분들 비리를 저지르고 결국은 전관예우로 재취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된 품질 관리가 되지도 않았던 거지. 말만 인증 주고 여러분들 인증해주고 여러분들 그치? 뭐 이런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살충제 달걀 파동도 여러분들 살충제 달걀 파동도 심각한 대한민국의 이 농피아들의 적폐가 드러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순진 합참의장의 전역. 예, 오늘 여러분들 이순진 합참의장의 여러분들 전역이 그 우리 메인 포탈에 뜨고 그랬었죠. 정말 이순진 합참의장의 어떤 그 이치 음식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치 음식에 처음으로 여러분들 처음으로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참 나도 몰랐는데 나는 요거만 딱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그이 군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군복을 늘 군복을 입고 다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대의 가장 적폐가 누구야? 우리나라 가장 군대의 적폐는 육사예요, 육사. 이분이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서열을 매기면 육사 그다음에 ROTC 그다음에 3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육사 ROTC 그다음에 3사 출신인데 3사가 여러분들 첫 합참의장에 되신 분인데 정말 여러분들 육사라는 어떤 그 철저한 기숙발에 의한 군 인사 과거 어떤 군부 독재 시절에는 당연히 육사 후배들이 당연히 모든 군의 주요 요직을 맡았고 안 봐도 뻔한 게 이분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히 군 생활을 했길래 육사 출신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 군에서 승진을 할수 있었고 그쵸? 정말 안 봐도 얼마나 눈물겨운 여러분들 노력이 있었는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히 재임 기간 내내 전투복 차림으로 근무했었다고요. 예, 전투복 차림으로 늘 근무했고 정말 이 얘기를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순진 합참의장의 어떤 최고의 예우를 해준 게 참석을 한 것은 최고의 예우를 해준 거고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합참의장 이치 음식에 참여한 거는 어떤 큰 의미가 있냐면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 수구 정권들은 늘 주둥이로만 안보를 강조했지 정말로 이런 어떤 제대로 된그 군인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없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별자리들 늘 퇴임할 때 비리로 얼룩져갖고 강제 전역하거나 그 지랄하는 것만 봤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맨날 군 별자리들 대장급들 막 지랄, 막 어떤 비리 저질러갖고 강제로 뭐 전역하고 이 지랄을 하는 모습만 보다가 결국은 안보를 주장하는 정권에서 가장 안보 군 반응산 비리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군의 적폐들이 많이 드러났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안보 종북 좌파라 그러고 뭐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뭐 김정은이 뭐 김정은 정권 이런 개소리를 하던 인간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이런 안보를 먼저 친구는 군의 사기의 진작을 위해서라도 어떤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 생활 42년을 하는 여러분들 군대에서 여러분들을 다 군대 갔다 오셨지만 포스탐은 신이야, 신. 솔직히. 군 생활하면서 별자리 못 보고 제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군대에서 여러분들 별 4개면요. 대통령 부럽지 않아요. 진짜.
군대에서 별 4개면요, 신이에요, 신. 포스타 떴다 그러면요, 부대가 뒤집혀요. 어? 근데 일은 어떻게 보면 막강한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러분들 투스타도 왕이야. 근데 여러분들 42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단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갔다는 이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딸이 있는 캐나다에 한번 갔다 오라 그러면서 비행기 표 2장을 끊어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참 사람을 명예롭게 보낼 때도 명예롭게 임명할 때도 참 좋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보내는 사람에게도 예우를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4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45번을 이사를 하고 사적인 외국 여행을 단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군서열 1위를 오는 동안 그가 전투복을 벗지 않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의 군, 예, 같이 사병들과 여러분들 청소도 했던 이런 이순진 합참의장은 과거 어떤 이 적폐라고 평가되는 많은 어떤 욕을 먹는 군에서도 이런 인간 중심의 군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참된 군인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1번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노래 한곡 듣고 민주당 정발이 논란 핵심 정점은 중요한 거 내용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정발이 논란 정당발전위원회죠. 핵심 쟁점은 추미애 대표가 어떤 정당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킨다라고 했더니 어떤 오늘 전해철 의원 친문 진영에서 좀 반기를 들고 비문 진영에서도 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며칠 전, 진짜 한 일주일 전부터 진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추미애 대표가 이거 최재성이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어떤 이런 정당발전위원회를 만들면 개파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 그 전해철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양측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핵심 쟁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을 하십시오. 한마디로 여러분들, 추미애 대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미애 대표가 정당발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내년에 지방선거에 공천 룰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뭐 공천룰 변경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공천룰을 변경하려는 게 맞아요. 공천룰을 어느 정도 손대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왜 손대려 그러냐라고 반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를 걸고 김상곤의 혁신화를 통과시켰던 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문재인 대표가 그때 김상곤 위원장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가 어떤 혁신안을 당대표나 그 누구도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모두 어떤 그 공천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개 당대표나 누구에 의해서 공천이 함부로 이루어질 수 없게 한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그 공천 시스템을 파괴한 자가 누구예요? 김종인이야, 김종인. 김종인이 4.13 총선에서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만들어냈던 그 혁신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려놨었어요. 그리고 또더 망가뜨린 게 누구야? 비주류가 이번 대선에서 당원, 권리당원이나 대의원 똑같이 100% 민주당 경선 어떻게 치렀어? 시스템 공천 같이 정당 어떤 그 전당대회 룰대로 했다 그러면 권리당원의 비중, 그 다음에 대의원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상곤이 만들어냈던 그 시스템 공천,
이나 그 공천 룰 자체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인정하죠. 내말 이해하죠?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에 만들어놨던 시스템 공천이나 정당의 어떤 공천 룰 자체가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생각은 이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무용지물이 돼버린 단한 번도 만들어 놓고 써먹지 못한 이 공천 룰을 손보자는 거야. 그 손보자는 건 뭐야? 이제는 그 지금 현재 공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놨던 그 공천 룰의 핵심이 뭐냐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한마디로 중앙당에서 모든 공천을 밑으로 하향식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시도당 위원장에게 모든 공천 권한을 준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여태까지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 중앙당에서 내리꽂았잖아. 밑으로 하향식 공천이었다고. 여태까지 중앙당이 막강한 힘으로 각 지역뿐만 아니라 전략 공천이다 그러면서 막 내려꽂았단 말이야.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김상곤 위원장을 통해서 시도당 전국에 있는 시도당 위원장에게 그 공천권을 넘겨주는 게 김상곤의 그 개혁의 혁신의 핵심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시도당 위원장들이 반발하고 나선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 왜 혁신안을 만들어 놓고 혁신안을 또 바꾸려고 하냐라는 게, 한마디로 추미애 입장은 단한 번도 나는 중앙당에서 내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당원 100만 당원을 위주 당원에게 모든 공천권을 줘야 된다라는 게 추미애의 입장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시도당 위원장이 막강한 지방선거에 공천권한을 가질 경우에는 또 시도당 중앙 옛날에는 중앙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대표에게 옛날에는 줄 섰는데 이제는 각 지역에서 시도당 위원장 뒤에 줄을 쓸거 아니냐. 이게 추미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중앙당 당대표 뒤에 줄을 서갖고 공천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방의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줄을 서갖고 공천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100% 국민당원제, 당원 중심대의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는 정당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공천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손을 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반대파들은 무엇이냐? 생각을 해봅시다. 전해철 의원이 반발한 이유는 지금 왜 결국 옛날에 중앙당에서였던 공천권에 막강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이런 줄 서는 일들이 생겨갖고 겨우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위원장을 통해서 그 중앙에 쏠려있던 그 공천 권한을 시도장에게 분산시켜놓는 효과를 발휘했는데 왜 다시 중앙당에서 그 공천 권한을 회수하려 그러냐라는 게 쟁점이야. 이해가 가요? 시도당 위원장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강한 파워를 가진 거야. 시도당 위원장들은 막강한 파워를 가진 거야. 그래서 이제는 중앙당에 눈치 볼것 없이 시도당,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뭐, 지금 시도당 위원장이라는 뜻이 뭐냐면, 현직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그 지역구에서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아니,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을 공천을 할수 있는 거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은 시도당 위원장들이 공천권을 김상곤 그리고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 놨던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넘어와 있는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왜 서로 지금 중앙당에서 왜 뺏어갈라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추미애 대표는 그건 뺏어가는 게 아니라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넘겨주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추미애 대표를 비판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추미애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최재성이라고 생각해요. 최재성이가 지금 정치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추미애 대표나 이런 사람들 배후에는 저는 최재성이가 있어요. 저는 최재성이가 지금 등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차라리 정당발전위원회라는 최재성이를 전면에 등장시켜갖고 어떤 시도당에서 갖고 있던 공천권을 당원한테 돌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당대표 중심으로, 당대표 중심으로 추미애가 차라리, 대표로서 최재성이 왜, 최재성이 나서는 순간 이거는 당파 싸움이거든. 최재성이 나오는 순간 개파 싸움이라서, 물론 반문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저한테 반문을 할수 있어요. 무슨 최재성이 죄진 것도 아니고, 왜 최재성이 배제돼야 되냐. 저는 최재성이 미워서가 아니라, 최재성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나중에 집권 2, 3년 차 지지율이 좀 빠질 때, 그때 최재성이가 어떤 친노 친문을 직결하는 차원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굳이 잘 나갈 때 최재성이가 등판해 갖고 개파 싸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결국은 전해철이 주장하는 것은 왜 시도당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에 예시되어 있는 왜 시도당 위원장들 전해철 같은 경우는 경기도 위원장이잖아. 경기도당 위원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왜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지금 당원 당규에서 규정돼 있는 왜그 공천권을 왜 중앙당이 가져갈라 그러냐라고 하는 게 이제 반대파들의 지금 목소리야.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해철 의원이 추미애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추 대표가 사실상 당원에게 지방선거 공천권을 줄 것을 주장하며 불거진 당내 갈등은 더욱 격렬할 상태로 지금 전해질 문제고 지금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정치 분석을 좀 해주면 딴 사람도 아닌 전해철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전해철 같은 경우에 경기도지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최재성도 경기도지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리고 결국은 최재성이가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경기도지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전해철과의 어떤 자리싸움에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고 결국은 이 사태의 중심은 뭐냐 추미애 대표는 당원들에게 모든 당원들, 그 지역의 당원들에 의해서 모든 공천권을 줘야 된다. 사실 무슨 뭐, 그렇게 추미애 대표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넘겨줄 경우에는 뭐 굳이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떤, 뭐, 그 경선을 치를 필요도 없고,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당원들이 알아차리면 그게 공천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오히려 더욱더 좋은 공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도당 위원장들이 볼 때는 이거는 중앙당에서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오히려 중앙당이 회수하려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첨예한 어떤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발위라는 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정당발전위원회라는 게 공천 방식 변경 등등을 변경하기 위한 조직인데 거기에서 한마디로 친문계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왜 문재인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그 당시에 했던 것을 경선룰을 지켜라. 추미애 대표는 그 경선룰을 만들어 놓고 4.13 총선이나 대선에서 경선룰을 적용시킨 적이 있냐? 적용시킨 적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줘야 된다. 당원에게 줘야 된다라는 이런 첨예한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결국은 핵심이 공천권 싸움이야. 이게 여러분들 공천권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러면서 나는 최재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추미애 대표가 안 하겠다는 저를 굳이 정발위에 세우시는 것도 100년 정당을 위한 혁신 의지이고, 지방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거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전해철 의원이 반발을 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저는 친문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제도가 친문에게 유리해요. 당원 중심의 공천권을 휘두른다 그러면 가장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은 게 사실 친노 친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치 쇼로 보여요. 전해철이 추미애 대표에게 반발하는 것은 저는 정치 쇼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사실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것은 친노 친문이 가장 유리해요. 이거는 오히려 비주류가 반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비주류가 반발하는 게 원래 맞다고 봐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당원에게 공천권 돌려드리면 민주당의 당원 중에 친노 친문이 제일 많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우리가 봐도 민주당에게 당원 중에서 친노 친문이 가장 많거든. 그러면 당원에게 공천권을 준다는 것은 친노 친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결국은 시도당 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중앙당에서 추미애 대표가 어떤 사심을 발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데 한마디로 공천권 지방 그 시도당에 뿌려져 있는 공천권을 중앙당이 회수를 해서 결국은 추미애가 당을 더욱더 장악을 한 후에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떤 비주류나 어떤 비판 세력이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해놓고 나중에 서울시장에 나오면 그때는 욕을 먹어야죠. 그때는 욕을 먹어야죠. 내가 볼 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병건 기자, 전 한겨레 기자였고요. 강원일보 기자였던 김병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월요일은 김병건 기자의 한 주간의 정치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김병건 기자 연결해서 김병건 기자가 정치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병건 기자님, 지금 제가 정치부터 가는 거 들으셨죠? 그렇지. 예, 김병건 기자님도 또 다른 어떤 시각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발전위원회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아니, 벌써 지금 10년 집권하는 거지? 예. 10년 집권하는 얘기잖아, 지금 하는 얘기들이. 10년 집권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10년 집권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10년 집권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다. 정확히 말하면, 예. 우리가 3대 선거가 있지. 예. 기초, 대, 국회의원, 총선, 대통령 선거. 그렇죠. 제일 중요한 선거 뭐? 대선이죠. 대선이지. 근데 예. 대선을 이기려면. 지방 조직이 탄탄해야 되겠죠. 그렇지. 지방선거지. 예. 그리고 지방선거에 당선되면, 국회의원은 꼬봉이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법으로 자기도 총선에 당선되는 거야.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자기 세력들이 다 거기서 기초의원들을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을 장악하니까 국회의원도 따는 당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예전에 예. 화천에 갔는데 인구가 2만 8천이야. 2만 8천인데 투표권자 2만 4천이래. 투표율 50%면 만 2천이지. 예. 만 2천이면 6천 명만 찍으면 이기는 거다. 6천 한 명. 그렇죠. 50% 이상만 나오면 되니까. 예. 그렇대.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아주 작은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계산이 정말 쉬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새끼는 추미애 편. 쟤는 누구 편? 딱 나뉘네. 그 지역 단위에서 계산이 다 나온다고. 그 표가 몇천 표의 당락이 그렇지. 되니까. 그래서 위원장들이 자기가 공천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애들은 내말잘 듣는 애들. 그렇지. 걔들을 내가 공천해야지. 그래야지 지네가 나중에 국회의원도 쉽게 할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를 당원에게 돌려줄 경우에는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치? 자, 근데 민주당 당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는데, 딱몇 가지만 조사해 보면 돼. 예. 민주당의 예. 최대 주주가 누구지? 아까 그, 예, 누굴까요? 예.
문재인 대표야. 50한 4% 정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최대의 주주 맞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누가 가지고 있어? 그 다음 주주는 누구야? 누굴까요? 그 다음 주가 노무현이야.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별로 긴가민가 한데, 노무현은 정말 좋은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40% 있거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제는? 솔직히 우리 처음에 그거 만들 때 어떻게 했어? 어떤 거요? 처음에 당원 단계 만들 때 어떻게 했냐고 기억 안 나?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위원장 시켜갖고 정면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걸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걸 하겠다고 했더니 너를 믿을 수 없다, 나쁜 사람이다, 친노다, 친문 패권주의라고 했던 사람이 안철수였어. 안철수 전 대표지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김상곤을 모시다가 그렇게 난 빠질 테니까 해라라고 했지. 예. 근데 그 위원하고 솔직히 말하면 안철수 보고 하라고 했었어. 맞아요. 그 당시에 안철수 하라 그랬는데 싫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철수한테 구부리지 않으니 안철수가 도망간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든 그거야. 그때 갖고 나중에 박정희 도망가면서 했던 얘기가 유명한 얘기 있어. DJ는 꼬마 민주당에 반에 반도 안 되는 데다가 6대 4의 지분을 주고 같이 합당을 했다. 왜 문재인 대표는 계속 좁은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박정희는 유권권을 우리에게 지분을 안 주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우리 거 60% 달라고 했던 게 그 박정희란 말이야. 자기네 거 40% 달라고 했던 거잖아. 그치? 60% 지네가 60 달라고 그랬어? 60% 달라고 했던 거야 그때.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자고. 예. 모든 당의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저도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 예. 추미애 대표도 솔직히 말하면 좀 오버하는 게 있거든. 그래요. 맞아요. 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좀 오버하는 거 없지 않아 있어. 그럼 제가 또... 볼 때는 추미애는 솔직하게 우리 시청자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추미애는 요즘 사실 내가 보면 좀 꼭두각시 같아요. 꼭두각시이지만 추미애를 움직이는 손이 있잖아. 손들이 있잖아. 그게 그 손들이 욕심이 많아. 걔네들이 최재성 뒤에 애들이거든. 그렇지. 추미애 논리도 좋아. 내가 볼 때는 나름. 나도 이거 둘 다 보면 논리 맞아요. 논리는 맞아. 추미애 쪽이나 저쪽이 얘기한 논리가 맞는데 내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부자 아버지 밑에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먹고 싸움이야. 유산 싸움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유산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결정하는 줄 알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서 쓰면 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주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뉘앙스로 한두 마디만 던지면 문팬들은 다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거 가지고 굳이 그래서 분석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것이 당내 갈등이 외부로 표출돼서 정치력이 소모된다고 싶으면 문재인 대표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정리해버릴 거야. 아, 그게 왜 그러냐면 25일 날 형 지금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있잖아요. 의원 연천회. 예, 의원 연천에서 세종시에서. 예, 세종시에서 연천회에서 의원 워크숍에서 이게 고비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내가 애들을 세 명이나 보냈거든. 아니, 그 나도 아까 갈 거냐 그래갖고 난 신청 안 했거든. 가. 재밌어 거기. 아니, 거기 형 요번 워크숍은요, 옛날, 옛날 같으면 1박 2일 같이 자고 그 의원들이랑. 아, 잠 안 자. 이번엔 잠 안 자. 이번엔 잠 안 자요. 잠 안 자는데, 거기 뒤에 펜션 잡아놨어. 그 펜션 잡아서 거기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예. 이건 뭐냐면,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니야. 예, 어떤 거가 있죠? 아. 내가 요즘 생각하는 말들이 있어.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MB 때 그런 얘기 했어. 청와대에서 나한테 뭐 촛불집회 뭐 광우병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두렵대. 이명박이가? 정말 두려운 건 하위 30%가 길거리에 나오는 순간 자기는 우리는 정권이 끝난다고 생각했거든. 국민 30%가 들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위 30%가 서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위 30%라는 거 구체적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위 30%한테는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 당시에.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번 촛불 집회를 예언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평양과 서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 얘기가 좀 계속 많이 들리더라고.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 정발이 놀라는 형은 결국 이렇게 좀 시끄럽다가 그러면 중간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줄 것이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뿐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한마디 할 것이다. 아, 한번 정리할 거야. 그거는 10분이 안 걸리는 정리야. 이거 뉴스는 한 일주일 갈 건데. 그렇죠. 정리하는 건 10분이면 끝나.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괜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고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당이 어떻게 보면 당청 관계가 좋아갖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자칫하다가는 민주당 내에서 이 당권 싸움과 아니나 어떤 이 공천권 때문에 싸움이 날 경우에는 오히려 당청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전혀 아니야.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아 있는데. 전혀 아니야. 왜냐하면 아래는 게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개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숨겨놓은 코드가 있는데 알아? 뭐 220볼트인가요? 좀 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아주 호남을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거든? 국당을 죽여버리려고? 아니, 그런 좀 지금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얘기 같아요. 예. 이거 공공방송 아니니까. 예, 그럼 말씀해 보세요. 예. 자. 예. 총리가 광주일고 출신? 총리가 예, 광주일고. 광주일고 출신 8명이나 내각에 참여했어요. 자, 사회부총리 광주일고, 검찰총장 광주일고. 예. 농림수산부 장관 광주일고, 헌법재판소장 광주일고. 예, 8명이나 청와대, 예. 그다음에 임종석 장흥, 장하성 광주, 윤찬영이 전주, 한병도가 익산, 진성준이 전주, 시민사회수석 김금옥이가 군산, 이사비서관이 김우호가 고창. 그냥 내년 지방선거에 죽여놓으려고 인사 배치부터 해놨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길 거야. 잠깐만요. 저기서 일베 새끼가 하나 들어와갖고요. 아이디는 대통령 달림인데 한다는 소리가 홍어들 천지래요. 개새끼네. 예, 저 도라이 같은 새끼 하나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 예. 민주정권이 최소한 10년 이상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제가 봐도 장기 집권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내년을 위한 포석들이야 이게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내가 아시는 분들이 다 바보가 아니고 최소한 10년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10년 안에 뭔가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야지 다음 정권도 이어지고 또 다음 정권. 그래서 청와대에 직책을 줘서 그 직함을 가지고 지방선거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51대 49 정도로 추미애 대표한테 좀 힘을 줄 것 같아.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 정말 추미애 대표가 이번에 당 단합해갖고 선거 이기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한테 힘을 줘서 그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 사람들을 계속 늘 것 같아. 그래서 국당을 밀어내버리면 국당은 호남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당이잖아. 알다시피. 형님 그거 같아요. 지금 이게 당원 중심의 이 사실상 지방선거에 공천을 하기 위해서 당원에게 준다는 것은 호남에서 지금 그 지역위원장들이 또 사신공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그 지역에서 호남에서 당원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국민의당을 이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호남 지역선거는 사신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태거리잖아. 그래 맞아. 예를 들어서 광주를 얘기하면 광주 광산구 초등학교 동창회 회장 맞아요. 어디 무슨 고 지역 무슨 회장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문재인 쪽에서 되더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직을 위해서 투표할 수밖에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 당선 가능성과 지역의 평평과 우리를 다 저거하는 당헌 당규에 우리 정당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사람을 공천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게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형님, 그러니까 김병공 기자님께서 보실 때는 이번엔 누구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원 중심제에게 공천을 하려 그러는 거고 그 시도당 위원장들은 그 사실상 그 공천권을 뺏길 경우에 그 다음 자기의 국회의원 자리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치? 자기 사람을 심고 싶어 하니까. 아 근데 또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시는 얘기인 거거든. 지방 분권으로 내려다오. 지방에서 결정할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룰이 지방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던 게 지방 분권 시대였거든. 분권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라는 문제와 네. 그러니까 토를 키우지 않겠다는 정책이 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방 그 지역 위원장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랑 그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랑 지금 싸우는 거다. 근데 왜 친문이 반발할까요? 친문? 친문에도 그 쇼 아니에요? 아니 친문 몇 명 중에서도 욕심 있는 애들이 있거든. 사람은 욕심이 있거든. 그 전해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경기도지사 노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 전해철은 근데 경기도지사 못 나와. 하여튼 뭐 그런 소리가 있길래. 근데 정말 미안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나온 필패야. 이재명이 나온 필패다. 네. 이유는요? 실패하는 23가지 이유 중에 22가지를 가지고 있거든. 미안한 얘기지만. 나중에 그거는 우리끼리 좀 심도 있게. 내가 얘기해줄게. 자료랑 다 줄게. 그,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려는 건지는 대충 알겠는데요. 예, 지금 그래갖고 요즘 공중파에 나와서 이미지 개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능 프로 나가고 있잖아, 자기가. 저거 하려고. 네,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야, 어쨌든 오늘 좀 정리를 해주면 민주당의 정발이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전혀? 근데 김병훈 기자님께서는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수석비서관회의에 문통이 나와서 딱 그렇게 하면 돼. 중앙당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역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정리 끝. 만약에 지역에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역위원장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거고 중앙당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추미애 대표에게 손을 들어주는 거고 그렇지 그럼 둘 다 근데 잡음이 있잖아요. 만약에 추미애 대표 손을 안 들어주고 시도당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굉장한 어떤 서운함이나 어떤 당청 관계가 소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네. 얘기를 안 하지. 좋게 추미애 대표한테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얘기하겠지. 지금은 지켜보면 있겠지. 예, 알겠어요. 저는 좀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좀 조기 최재성이 아까 제가 분석한 건 어때요? 최재성이 너무 조기 등판하는 거에는 좀 반대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도 반대야. 최재성은 지금 나오면 죽어. 내가 봐도 이거 너무 물고 늘어질 사람들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개파 간의 싸움이 오히려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저는 그러면 우리 내일 있잖아 최재성이 당구 수집 갈래? 아이 우리끼리 나 거기 알아 예 우리끼리 나 누군데 알아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김용우 기자님 오늘 여러분들을 되게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되게 사랑해갖고 그 술 한잔 땡기셨나봐요. 예, 가끔 꼭 한 번씩 딴 데로 세세요. 예, 여러분들 근데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추민 저는 어느 쪽이 지금 뭐 잘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힘을 실어주긴 그렇고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면요. 추미애의 당대표가 사심이 없다 그러면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현재 당원 당규에 의하면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공천권을 강화한다는 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룰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반대, 추미애 대표의 어떤 정발이 어떤 그 발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왜 기존에 만들어놨던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놨던 이 개혁안을 왜 지키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 시도당 위원장, 아까 김병건 기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시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 공천권을 그렇게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시도당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결국 현직 국회의원당, 국회의원들이 시도당 위원장을 하거든요. 만약에 뭐, 마포울의 지금 지역위원장은 손혜원이고, 그 손혜원이 공천권 누구한테 주겠어요? 다 자기 사람들한테 사실 공천권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어디 지역에 또 누구다 그러면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 또 자기 사람들한테 공천권 줄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 그러면 자기 사람들한테 공천권을 주냐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시의원, 구의원들이 차곡차곡 밑바닥에 민심을 얻어갖고 결국 나중에 자기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 사람들이 뛰어줄 사람들이거든. 그렇잖아. 이 사람들이 진짜 뛰어줄 사람들이잖아. 내가 굳이 평소에 지역구 관리를 안 해도 내가 공천했던 시의원, 구의원들이 여러분들 평소에 다 그 지역구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봐. 이번에 만약에 중앙당에서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넘겨줄 경우에 내가 이 지역에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하지만 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시의원과 구의원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장담하지 못할 거 아니야. 이해가 가요? 내가 지역위원장인데 구의원과 시의원을 당원들이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시의원과 구의원에 공천을 해갖고 당선이 됐어. 그럼 국회의원 따로, 시의원 따로, 구의원 따로, 계파가 달라, 만약에 세 명이. 그럼 다음 국회의원 때 시의원, 구의원들은 이 사람의 선거를 돕기보다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경선이 출마했을 때 그 사람을 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도당에서는 자기의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런 거고, 중앙당에서는 하여튼 이런 첨예한 문제가 지금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병건 기자 말씀대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결국 공천권 싸움이에요. 공천권 싸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아까도 김병건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겠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하셨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당원이나 어떤 많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어떤 민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보면 김병건 위원장 김병건 기자님 말씀대로 전병원 전문수석이나 이게 좀 당에서 좀 이게 과열될 경우에 한번 나서 갖고 정리를 해주면 뭐 깔끔하게 그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저도 좀 하여튼 외부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어떤 뭐 개파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민주당 정발이 논란 핵심 쟁점은 여러분들 제가 좀 잘 설명을 여러분들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는 가시죠? 현재 그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오늘 좀 엉뚱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황교안이가 느닷없이 대한민국 폄하하는 문제 들고 나온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황교안이가 SNS에 정치를 좀 시작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황교안 정치인이라 8월 19일 날 자기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한민국 퍼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국을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친일파들에 의해서 나라가 제대로 독립을 못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가 전혀 청산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들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적폐의 중심에 있던 황교안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황 전 총리가 갑자기 대한민국 폄하를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보면 뭐 이명박이도 구속될 테고 황교안이도 이런 애들까지 결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스스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감 어떻게 이러다 보면 내년에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마디로 적폐청산의 그 중심에는 늘 황교안이 있었고 저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을요 제2의 김기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황교안이를 제2의 김기춘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기춘은 박근혜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부부터 사실상 정권의 중심에 있었던 게 김기춘인데 어떻게 하면 황교안이도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중심에 있던 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황교안이를 제2의 김기춘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서 반드시 황교안이도 대한민국의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놓은 책임을 꼭 물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저는 정말 이 김진표가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낙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99점, 100점을 주고 싶은데 이 김진표 때문에 늘 저는 90점 이상을 주지 않아요, 솔직히. 이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뭐 2년간 유예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으니까 오늘 김진표, 안상수 그리고 조배숙, 국민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어떤 이런 의원들과 함께 오늘 국회 정동관에서 180도 선회하는 뭐 정부가 준비만 된다 그러면 종교인 과세를 해도 좋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꼼수예요. 정확히 그 내용을 여러분들 들여다보면 종교인 과세는 하되 세무조사는 하지 말라? 야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히든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진표 의원 등은 8월 9일날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에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인지 애매하고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 종교인 지원 대책이 미비하다 그러면서 종교인 수입 비용 종류가 상이하지만 상세한 과세 기준이 없어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종교단체는 스스로 한마디로 세금신고를 스스로 하라는 거야. 세금신고를 스스로 하라는 거야. 이게 형평성에 맞아? 저는 그래서 이런 김진표 개별교회 사찰 세무조사는 절대로 안 된다 해. 그래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발이 심하니까 국세청이 준비만 된다 그러면 종교인 과세도 무방하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종교인 과세를 대형교회들이 사실 타겟인데 국세청에다가 이런 어떤 대형교회들을 딱 집어갖고 어떤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거는 정말 김진표 이따위로 하려 그러면 빨리 국정자문위원회에서 내려오고 결국 김진표 당신이 적폐야. 문재인 정권에서 일하는 분들을 다 응원하고 싶지만 김진표 당신만큼은 내가 응원해 줄 수가 없어. 당장 내려와 그 자리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지방선거 앞두고 꿈틀대는 정계개편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 어떤 정치적인 셈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태경이가 이런 말을 해요. 한국당 해산이 보수통합 출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 하태경이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발언을 할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저격수로 나서고 있는 하태경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가 과거 지금 말을 또 180도 당권을 장악한 다음에 당권을 장악하기 전까지만 해도 친박을 등용하면서 박근혜를 위하는 척하다가 당권을 장악하고 유석순 혁신위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채운 다음에 어떻게 보면 중앙당에서 홍준표의 공천권한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박근혜 출당 얘기를 했죠. 박근혜 출당 얘기를 하면서 친박을 과거의 어떤 그 친박들의 정치적인 실패를 청산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홍준표가 왜 갑자기
또다시 박근혜를 출당시킨다 그러고 친박을 청산해야 된다 이 말을 왜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갑자기 홍준표가 또 박근혜 출당시켜야 된다 그러고 친박을 청산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들 이 정도는 다 알잖아. 왜 그래요? 홍준표가 갑자기 왜 그래요? 그치. 이거는 바른정당과의 어떤 합당의 어떤 연대가, 이거는 합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면 홍준표의 노림수는 뭐냐? 합당이 아니에요. 이건 합당이 아니라 사실 홍준표도 알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이 되지 않는, 합당이 못 될 거라는 건 알아요. 이미 이해운 지도체제나 유승민이나 결국 바른정당 의원들이 뛰쳐나간 것은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보수의 정당이 아니라고 뛰쳐나갔기 때문에 합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니면 결국은 뭐냐면 자유한국당 안에서 친박을 척결하고 박근혜를 출당시킴으로써 사실상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나 합당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현재는. 그러면 바른정당 안에서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가요? 한마디로 바른정당 안에서도 야 국민의당과 합당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번에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려는 게 지금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당 안에서도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렇잖아. 국민의당 안에서도 바른정당과 연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바른정당 안에서도 차라리 국민의당과 연대할 바에 나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친박을 청산하고 박근혜를 출당시켜 놓고 당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한다고 소리가 나올 때 그 파급 효과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만의 시너지 효과가 아닌 자유한국당도 그저 앉아서 어느 정도 의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사전에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한국당과 제가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절대 합쳐지지 않아요. 현재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분기점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분기점으로 바른정당이나 그 국민의당이 만약에 대패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의당은 이번에 뭐 누가 안철수가 당권을 잡든 정동영이가 당권을 잡든 국민의당은 분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의당은 무조건 분당 과정이에요. 탈당과 분당이 누가 당권을 잡든 간에 국민의당은 무조건 분당이나 탈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른정당 또한 국민의당과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사실상 선거는 이겨야 되는데 솔직히 호남을 대표한다는 국민의당 그리고 영남을 대표한다는 바른정당이 사실상 연대할 경우에 수도권에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호남은 사실상 국민의당이 민주당에게 장악돼서 별로 시너지 효과는 없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가장 노리고 있는 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서 영남과 호남의 마음을 같이 중도정당이라는 호남 사람, 그러니까 영남 호남의 어떤 연대나 그러니까 선거 연대나 합당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중도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도약을 하려는 게 사실상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친박을 청산하고 박근혜 출당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물론 말로는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흡수한다, 통합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홍준표 자체나 바른정당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자기들과 합칠 일은 없다라는 걸 스스로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사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두 정당이 합당을 하는 모습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운신의 폭이 접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 뭐 자유한국당 지금 뭐 한 100석 갖고 무슨 그 뭐 국회 선진화법을 들먹이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해 갖고 사실상 60석 이상의 의석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120석과 만약에 정치 연대를 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없이도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모든 정치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연대할 때 만약에 아무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느니 오히려 미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를 할때 거기서 어떤 자유당 안에서의 어떤 친박 청산과 박근혜 출당으로 좀 합리적인 보수의 이미지를 굳혀놓고 바른정당 안에서 국민의당에게 반감이 있는 세력들을 지금 주서담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바른정당 안에서 여러분들 잘 봐요.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면 바른정당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유승민을 따르고 이해운을 따르지 않잖아요. 바른정당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김무성을 따르지 않죠.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은 김무성의 정당인데 반 김무성의 정서가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반 유승민, 반 김무성의 정서가 있는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한 홍준표의 사전 작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보다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일어날 것이다라고 정치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고, 결국은 뭐냐?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그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김무성과 박지원이에요. 김무성과 박지원이가 결국은 밑에서 움직이고, 그게 얼마 전에 주호영과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김동철이가 만나갖고, 주호영 김동철이가 어떤 그 연대해갖고 어떤 그 이유정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 발표를 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김희수, 그 다음에 이유정, 김명수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김희수 헌재 소장, 우리나라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벌써 200일 넘게 여러분들, 공석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8월 31일 날, 어떤 마지막 날, 투표로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현재. 근데 지금, 국민의당도 이유정 헌법재판관을 지명 철회를 안 하면, 이유정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안 하면, 김인수, 헌재 소장의 투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엇박했어요. 겁박했어요, 겁박. 근데 갑자기 오늘 국민의당이 어떤 발표를 하냐면, 김희수 헌재 소장과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문제를 별개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태까지 이유정 임명, 헌재 소장의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김희수 헌법재판관 투표도 연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유정과 김희수를 따로 하겠다. 이게 뭐냐? 호남의 역풍이, 호남의 민심이 예사롭지 않아. 왜? 누군지?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호남 출신이잖아.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호남에서 굉장한 그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는 거에 대해서, 특히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어떤 인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해주니까, 한마디로 동조를 안 해주니까 엄청난 역풍이 불어오니까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그런 얘기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유정 재판관의 문제를 여러분들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오늘 입반에서 제가 좀제 나름의 우리 팬가이 고맙습니다. 0407님. 여러분들 야당에서 이유정 재판관의 반대를 왜 해요? 우리 시청자들 이유정 헌재 재판관의 반대를 왜 합니까? 왜 해요? 정치적 편향성? 그거죠. 정치적 편향성이죠. 응? 정치적 편향성이야.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고. 정치적 편향성 갖고 이유정 헌재 재판관을 반대하는 게 명분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유정 헌재 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잘 들어봐요. 헌재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제 얘기 똑바로 듣고 이유정 헌재 재판관의 반대를 야당이면 명분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왜 틀리냐면 헌재는 일반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일반 사법기관은 헌법에 따라서 자기의 철학과 소신껏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법부는 이해가 가죠? 일반 사법부는 정치적 철학과 헌법을 중심으로 자기의 소신껏 판결을 해야 되는 게 사법기관이에요. 그러나 헌재는 뭐죠? 제가 늘 얘기했죠. 헌재는 정치적인 재판, 헌법의 마지막 기관이에요. 그러면 헌재 9명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소라 아빠 언니 어서 지금 헌재 이거는 정치적 편향성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게 돼 있죠. 그쵸? 이건 뭐야? 당연히 대통령이 나와 정치적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정치적 편중을 나누기 위해서 국회에서 3명을 임명을 하는 거잖아. 대통령이 당연히 자기 코드에 맞는 3명을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까봐 국회에서 여야 추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3명을 인정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야? 대법원장이 3명을 인정하게 해갖고 총 9명이 헌재 재판관을 구성을 해요. 이건 뭐야? 대통령이 9명을 다 임명한다 그러면 정치적 편향성을 따질 수 있겠지만 엄연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당연히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적 3명을 임명한다는 가정하에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한 것이고 그런 국회도 대법원 사법기관에서 생각하는 당연히 사법기관에서 생각하는 3명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야. 이게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이유정 재판관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 진해 이명박근혜 정권 때 어떻게 했냐 생각을 해봐. 대통령이 임명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면 박근혜가 그러면 헌재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진보 성향의 어떤 재판관을 임명했어? 어? 말도 안 되잖아. 당연히 박근혜 정권에서도 지 입맛에 맞는 헌재 소장들을 임명을 했고 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자기 입맛에 맞는 헌법 재판관들을 임명을 하는 거고 결국은 대통령이 저런 헌법 재판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3명을 추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정치권에서의 어떤 정치 논리에 휩싸일까봐 사법부에서 3명을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다?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구의 최종 판결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 편향성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유정의 야당이 반대하는 정치 편향성 때문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 철회하라는 것은 얼토당토한 얘기다라고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서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법원장 김명수 추천은 신의 한 수. 아, 왜 신의 한 수다? 여러분들 김명수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사법연수기 연수 15기고요. 이분은 여러분들 어떤 대표적인 판결을 했던 사람이냐면요. 삼성 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의 표적 해고에 대한 판결, 정교조 법의 노조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던 판결을 내렸던 판사고요. 이 김명수 후보자가 법관으로서의 어떤 가치나 굉장히 청렴한 생활을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라고 있어요. 우리법 연구회라고 아유 우리 잡자님 고맙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라고 여러분들 사실 우리법 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우리법 연구회라고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저 적폐 세력들과 어떤 그 정치 판검사들에 대비되는 한마디로 대비되는 굉장히 그
우리법 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이 속해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의 초대 회장을 했던 분이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이고요. 이분이 여러분들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했다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날 퇴임해요. 8월 24일 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을 해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양승태보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13기, 그러니까 사법고시 13기 아래인데 양승태가 만들어냈던 블랙리스트 있잖아. 사법부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서 한마디로 기수를 파괴하면서 대법원장을 양승태보다 13개 기수나 아래인 김명수 그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했다는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어떤 양승태 대법원장 안에 있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개혁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라고 얘기 저는 해서 사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의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신의 한 수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결국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바라고 있는 건 뭐죠?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사법부의 독립. 결국은 사법부 안에서 가장 사법부가 어떤 정치 판사들이 활기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은 이 사법부 안에서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법무부에서도 이 검찰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게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김명수 대법원 춘천지방법원장의 어떤 기수를 파괴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 기수 낮은 김명수를 임명을 했다는 것은 어떤 양승태 대법원장 안에서 있었던 사법부의 적폐였던 어떤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사법부의 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여러분들 보여줬다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지역 안배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너무 반대로 호남 인사들이 편중됐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출신의 진보적 성향의 김명수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지역 균등의 탕평 인사도 보여줄 수 있고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굉장히 본인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기승을 부렸던 정치 판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판사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사법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라고 여러분들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명쾌한 분석 어땠어요? 지금 3번 마치고요. 여러분들 기다렸던 갑자기 귀가 뻥 뚫리는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김동연 부총리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소문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이 이번에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차액을 나라 돈으로 보전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그 말이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과 말빨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종종 벽에 막히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경제사령탑인 부총리는 정권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 맞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대요. 한마디로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뭐 공무원으로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오랜 관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호락호락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존재감을 김동연 부총리가 세워줄 것이냐라는 게 바로 내년 예산이라는 거예요. 김 부총리는 바로 예산의 전공 분야고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을 위해 각 부처의 예산을 과감히 자르고 옮겨 붙여 총 11조 원을 줄이겠다고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쓸데없는 예산이 많다면서 우리나라가 국정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신설되는 예산들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예산을 지금 우리가 배정받아갖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어떤 예산으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라는 어떤 그래서 어떤 지금 호시탐탐 자기 나 끄떡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기의 존재감을 각인시켜줄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기재부 사무관들이 성매매 은폐 의혹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기재부 사무관 6명이 성매매를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성매매를 한 시점은 2015년 10월 말쯤 기재부 사무관 6명이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들 중에는 지방의 일선 경찰서 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여러분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 명문고 출신 동창생들로 주말을 맞아 서울에 올라온 친구와 함께 술집을 찾았고 비용은 수십만 원씩 나눠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성매매 의혹은 당시 자리에 있었던 남성 가운데 한 명의 여자친구가 성 관련 질환에 걸려 한마디로 거기서 그 성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또 바람 뭐 여자친구가 있었나 보지 또 그 여자친구랑 또 그렇고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성병에 걸린 거야. 이 여자친구가 성병에 걸려 남성을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진 거야. 이게 개판이야 이게. 이 여자가 이 남자 때문에 나 성병 걸렸다 그러면서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 일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남성은 검찰에서 성 관련 질환 감염 여부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진료 기록부를 제출하는 등 성매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편 해당 소식이 처음 보도될 당시 기재부 사무관 경찰 간부 성매매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가 중앙부처 사무관 경찰 간부 성매매로 바뀌면서 기재부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목은 물론 기사 내용에 기재부라는 명칭이 중앙부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공정위원장 누구죠? 김상조 위원장이 되겠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조사를, 그러니까 제목은 공정위 실세 위력 절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 집단국 등이 신설되면서 인력이 60명 대거 증원됐다고 합니다. 기업들과 정치권의 로비 등으로 인력 증원이 거북이 걸음이었던 과거 정권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 정원이 53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입법안대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직원은 6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위 직원 수가 514명에서 529명으로 15명 늘어나는데 그 침전과 비교하면 이번 증원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직을 원샷에 60명이나 불려놓자 공정위 내부에선 미라클이라며 실세 장관의 힘에 새삼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정치권 비하인드 뉴스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대전시장 도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상민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시장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적으로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상민 의원은 출마 결심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최대한 시일 내에 이를 알릴 계획인데 이르면 10월 추석을 전후에 발표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염용철,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중앙당 선대위,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염용철 전 대전시장 한밭대 석좌 교수가 적십자 회장이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 남북관계 등 정치 상황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뤄지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요 정치인을 통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등 청와대에서 염 전 시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봐서는 조만간 중요한 자리로 염용철 전 대전시장이 움직이지 않겠냐는 여러분들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미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과 북한의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을 뭐 미국의 북한 어떤 포격설이 나오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했죠. 그런데 이 뒷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나왔던 이유가 정말 여러분들 이유를 들으면 전술핵 재배치가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자유한국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전술핵은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사일이나 핵 배낭처럼 중소형 핵무기를 말하는데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우리도 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여기서부터 들으세요. 그런데 의총 과정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107명 의원 가운데 56명이 자리해 의원총회 자체가 성사되기는 했지만 당론을 정할 때는 일부 의원들이 빠져나가고 20명가량이 남은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 당론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전체 의원의 5분의 1이 채 안 되는 의원들이 모여서 당론을 전술핵 재배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웃긴 것은 원래 전술핵 재배치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안 배치해야 된다 굉장히 좀 티각티각하면서 이견이 많았는데 근데 이견이 많았는데도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이 재배치가 아무 뭐 잡음 없이 통과된 이유가 더 기가 찹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당론으로 채택된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무관심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이 무관심의 원인은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최근에 보수 언론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전술핵 하면서 자꾸 요구하니까 따라간 측면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안보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하나의 정치 쟁점화가 되고 그러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해석 때문에 결국 조선일보를 보고 당론을 정했고 더욱더 웃긴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조차도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요거는 좀 불만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파워 엘리트들이 모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그 사실 영남의 박근혜 정부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진짜 TK 지역의 인사들이 대거 정부의 주요 자리들을 꿰차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남이 퇴재하고 이른바 좀 심할 정도로 스카이 출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각 주요 그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4대 권력기관의 주요 보직자 가운데 영남 출신의 비율은 19.4%로 지난 정부에 비해서 급격히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62%가 영남 인사, 이명박 정부는 48%, 노무현 정부는 31%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비율인데,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스카이 출신이 61%로 박근혜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 때 50.5%보다도 높고, 또 호남 출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50대, 60대가 98%로 압도적으로, 아까 우리 김병건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광주 제1고가 장관급만 8명으로 그동안 만년 1위, 여태까지 과거 정권에서는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권력의 중심에 있었는데, 광주 제1고가 장관급 인사에서만 8명이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 엘리트 가운데 정부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른 정부보다 다른 정권보다는 많이 올라갔지만, 현 정부 파워엘리트의 가장 표준적으로 볼만한 것은 1961년 전남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온 문무일 검찰총장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 1급 이상이 63명의 프로필을 심층 분석한 결과 핵심 키워드는 수도권, 호남, PK, 서울대, 50대 선대위 출신으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출신 지역 학교 나이는 현 정부 파워엘리트의 전반적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고, 주목해야 할 점들은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경력의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우선 19대 대선을 치르면서 캠프에 있던 분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후보를 직접 돕거나 싱크탱크, 그리고 국민성장과 각종 위원회에서 공약집을 만들고 조언을 했던 분들, 뭐 그래서 어떤 스카이 출신들이 대거 등용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네,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직원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나 해서 여러분들 저도 유심히 쳐다봤는데, 청와대 직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이용수단은 택시라고 합니다. 이에 청와대는 이달 1일부터 택시비 지원 제도를 개편해 적용 중인데, 영수증 증빙에 한해 누구나 1인당 월 30만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각 사무실별로 택시비 지원 카드가 제한적으로 발급돼 모든 직원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주로 윗선이 사용했다는 뜻인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일을 하는데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돈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택시비를 누구나 월 30만원씩 쓸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 출근은 오전 7시 이전까지, 도착지를 청와대로 설정하고, 퇴근은 오후 11시 30분 이후에 출발지를 청와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7시 이전에 도착하면 택시비가 인정되고, 11시 반 이후에 나가면 택시비로 인정해준다는 거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택시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쇼킹하죠? 예,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예. 나라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라 이거죠. 예. 예,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안희정 충남지사 재보선으로 마음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선거 3선 도전 대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안 지사의 재보선 당선, 그리고 여의도 입성, 그리고 7월 8월에 당권 도전의 시나리오가 지금 일어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내 비문계의 대표주자로 조직력이 열세인 만큼 여의도로 입성해 조직력을 확대하고 대선주자로 몸값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재보선 지역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의 대표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 노원병과 함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 송파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3선에 도전하지 않고, 사실상 정치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가 사실상 굉장히 부실하죠. 당내 지지 세력이 빈약하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당내 경선에서 가장 안희정 지사가
약점으로 보였던 게 당내 기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사 3선 도전을 포기하고 결국은 노원병이나 송파의뢰 도전해서 재보선의 국회 즉 여의도로 입성한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가 6월이 되겠죠. 6월에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그 이후에 8월에 열릴 2년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겠죠. 그게 바로 내년 8월이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세력도 커지고 핵심적인 어떤 자기 세력 구축 그리고 여의도 정치를 안착을 하면서 결국은 대선 가도를 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정치적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충남지사 재도전보다는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인 정치 분석이 있었어요. 그러나 충남지사라는 무게감과 서울시장이라는 무게감은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에 재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 그 노원병에 출마하고 안희정 지사가 송파에 나올 수도 있는 어떤 서로 정치적인 박원순 시장 역시 국회의원 했던 경험이 없고 한마디로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두 야권의 이 잠룡들 대권 후보들이 과연 누가 여의도 정치를 먼저 여러분들 선택하냐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지난 ACT 제목은 ACT 특검 요구 재부상하는 이유. ACT 특검 요구와는 재부상하는 이유. 지난 3월 20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ACT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선 이후 부산 ACT 특검법을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특검법 도입 소식은 잠잠했었고 최근 보수 야당 중심으로 다시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중심으로 ACT 특검의 어떤 그 요구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ACT 특검을 가장 먼저 그것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세력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은 ACT랑 전혀 관련이 없거든. 지난 3월 여의도 정과에서는 국민의당과 한국당, 민주당, PK 세력이 ACT 비리에 깊숙이 연루됐다고 그 판단하고 한마디로 ACT 특검을 요구하게 되면 민주당도 민주당의 PK 세력들이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있고 자유한국당도 연관이 돼 있고 바른정당도 연관이 있고 유일하게 ACT 사건에 연관이 안 돼 있는 당이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그 문준영 씨 취업 특혜,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어떤 ACT 특검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PK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보수 세력들이 요즘에는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자유한국당 주도 세력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대부분 비박 세력들이고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그 연관이 돼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왜 자유한국당에서 요즘 더욱더 바른정당과 ACT 특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냐? 사실 ACT 특검은 박근혜 정권에서 친박들이 대부분 가장 큰 혐의를 갖고 있겠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었던 친박들이 대부분 ACT에 연관이 돼 있었고, 비박들은, 연관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요즘 이제는 그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할 것 없이, ACT 사건에, 적극적으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 당을 장악해가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측근이 구속된 ACT를 고리로 본격적으로 서병수 부산시장을 견제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두 사람은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 시절 신공항과 낙동강 물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불편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서병수가 부산시장일 때는 신공항 문제로 엄청나게 서로 티각태각 됐고 서병수는 박근혜 정권의 실질적인 친박의 핵심 인사였고 홍준표는 사실 떨거지 비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권을 잡고 있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친박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서병수 부산시장을 타겟으로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계 위주의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함께 적폐세력으로 몰아 PK 대한세력으로 부상하겠다는 정치적인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에 ACT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깡그리 적폐세력으로 몰아갖고 합리적인 바른정당이 보수정당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노름수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LCT 사건의 특검 요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경준 BBK 책 출간설.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김경준 전 BBK 대표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김경준 전 대표의 자서전 출간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조만간 여러분들 김경준 책 나온다는 것만 알아요.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8년간 수감 생활 끝에 만기 출소한 김경준 전 대표는 미국으로 건너가 연일 자신의 SNS에 BBK의 진상을 폭로 중인데, 한마디로 BBK 수사가 잘못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한다는 규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한간에는 김경준 전 대표의 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대표가 최근 SNS를 통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자신의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다시는 입국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김 전 대표가 저서 형태를 통해 BBK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시사타파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